어? 뭐지? 전자발찌 안 넣었어요. 와, 가자미가 왜 이렇게 커? 와, 이 가자미 뭐예요? 어디서 잡으셨어요? 아, 잡은 게 아니라 황물질 안 넣었는데 가장 100개 실수 장인 줄 알고 장독 안에 넣었더니 그게 실수를 한 달에 그때 알고 이걸 꺼내 보니까 이렇게 돼 이렇게 됐어요? 거대 가자미가 됐어요? 알고 보니까 내가 한옥에 날이 갔는데 그 한옥은 아니다 부서져 있고 아니 장독까지 부서져 있고 이렇게 돼 있는 거야. 그래요? 얘 살았어요? 가자미? 응. 그래요? 왠지 알아? 죽은 것 같은데? 방금 입에서 난것 같은데? 자. 알겠어요. 믿어줄게요. 근데 조건이 있어. 머리가 다 이렇게 됐어. 이 가장이는 머리가 다 이렇게 내가 됐어요. 내는 월드컵을 다 깨고 그 승리한 암호를 말해야 돼. 이 가자미를 살려면 월드컵을 어떻게 해요? 월드컵? 네. 내가 준비해놨지. 이 가장이 얻으려면 문제에 들어야 한다. 바로. 요새 아이스크림을 엄청나게 많이 통째로 흘렸는데 또 집에 가면 엄마한테 혼나지만 또 그런 옷을 빨거나 뭐 세탁소에 가거나 드라이클리닝 하라는 게갈 때는 너무나도 또 돈이 많이 드는데 달인 돈이 없을 때 월드컵 한다. 간다. 자, 빨래통에 넣을래? 옷장에 숨길래? 1. 빨래통에 넣기. 2. 옷장에 숨기기. 아이스크림이 잔뜩 묻은 옷이니까 옷장에 숨기면 썩은 내 남. 근데 빨래통에 넣으면 또 다른 옷에 묶어서 엄마가 만약 본다면 엄청나게 혼날 테고 옷장에 숨겨도 어차피 옷에 다 묻어서 엄마가 알아챌 테고 비극 대 비극이 난다. 그래도 옷장에 숨기면 나중에 더운 남. 왜냐면 다른 옷에 다 묻음. 그래서 빨래통에 넣기 1번. 그래? 알았다. 자, 그러면 체크. 그리고 거기까지만 해. 몰래 갈아입기 책에 끼워넣기. 저는 몰래 갈아입기 하면은 나중에 걸리니까 책에 끼워넣기 하겠습니다. 뭐라고 학생? 책에 끼워넣기 하겠습니다. 아 그래 알았어 미안 자고 머리가, 있어서 아주머니 머리가 왜 이래요? 자고 있어서 산발이 됐네. 자 여기 대결해서 올라가고 그러면 책상 서랍에 넣을래 아니면 베개 넣을래? 책상 베개에 서랍 넣기. 베개 왜 넣어? 아이스크림 냄새 맡으면서 자게. 예상치 못한 대답이구나. 아니 폭발시킬래 폭파시킨다. 그래 알았다 아이스물을 짤래 아니면 걸레인 척할래 아이스크림 물 짜기. 알았어 아이스크림 물 짜기 잠깐만요. 어떻게 된 거죠? 왜 가자미 안으로 들어갔죠? 아 이거 파는 거 가자미 아니었나요? 먹는 식으로. 살아있는 거 아니었나요, 가자미? 근데 너가 눌러서 죽었어. 죽은 가자미에 발 넣고 파고들었나요? 아니게 됐어. 가자미가 입 벌리고 있잖아, 지금 여기. 여기 혓바닥 뭐죠? 여기 혓바닥. 가자미 다시 살아났나요?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영원히 메롱을 해. 그래서 죽었어요, 살았어요? 죽었어, 너가 눌러서. 아주머니가 발 집어넣었잖아요. 그건 비늘 벗겨주려고 한 거야, 너가 맞힐 때 대비해서. 아니, 아주머니가 나 죽였어. 어디서 무슨 소리가 들리지?
대왕가자미 소린가? 아니에요. 나 여기 저승인데, 나 대왕가자미야. 아주머니가 내 뱃속에 몸을 집어넣어가지고 나 죽였어. 이게 무슨 소리죠, 아주머니? 그거 내가 실수로 MBC 찍었어. 봐봐. MBC 클릭. NPC야. 내가 실수로 틀었나 봐.